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수비약 지금 3강 두 번째.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수비약 중에서 1번, 2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5번, 이번에 3번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선의 숫자고 2번은 문의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울리는 번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재미가 있어요? 네. 재밌어요? 네. 진짜? 네, 얼굴이 밝은 게 아니고 이상해 좀. 우리 연경쌤이 오늘 왜 얼굴이 어둡노? 한잔 하신 거 아니가 어제? 자, 그래서, 자, 많이 적용을 해서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 사이킥은 사이킥끼리, 그리고, 그 데스티니는 데스티니끼리, 자, 이름수는 이름수끼리 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비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방이 들어갑니다. 자, 어느 번호와 어울리지만 하면은 안 어울리는 게 좋습니다. 그냥 관계 다 차단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특히 문의 수, 2번의 수를 가진 사람들은, 자, 이번에 나오는 우리가 공부하게 될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은 제가 3번이잖아요. 그래서 요주에서 많이 읽었는데, 어느 장소에 좋은 기운이 안 나온다고 생각할 때 다른 장소로 떠나라, 이렇게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떠나라, 그리고 에너지 안 좋은 사람을 멀리하라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은연중에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3번, 4번은 이상하게 은그릇에 뭘 먹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은잔, 은그릇. 해갖고 은그릇을 좀 한 조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뭔가 정보가 들어올 때는 해보면 좋습니다. 그거를 그냥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계속 단식, 일본, 인도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영적인 거를. 근데 아마 저는 이제 여기에 항상 지금 우리가 인도 점서학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인도라는 체계가 사실은 계급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굶어라,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어떤 철학적인 것이 지금 이 안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동 방식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삶의 지침을 오히려 위에 어떤 계급자들이 밑에 사람들을 지금 뭐 좀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한 어떤 한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주역 공부를 하다 보면 주역이 다 그런 형태예요. 참아라. 자, 그리고 왕한테 달라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이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회를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것들은 참고함으로 해서 우리 삶을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 생애를 잘 살아야 다음 생애를 또 우리가 뭐 죽으면 어디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많이 죽고 있죠, 지금. 요 질병 때문에. 어제도 제가 그 사주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제 여기 점성학과 좀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토성과 명왕성과 그 다음에 목성이 같이 컨정션을 이루고 있죠. 그 같은 집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1월 지금 말 1월 중순 1월 12일 날 사실은 컨정션이 됐죠. 그러므로 해서 아마 크게 어떤 획기적인 뭔가 있을 것이다. 그 이후로 시점에서 그 얘기했는데, 지금 이 질병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중국에서 제일 큰 대륙이 움직이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우한이라는 그 도시가 되게 진짜 우한스럽더만. 그죠? 진짜 우한스럽더만. 쥐를 막 먹고 이러더만. 그 나오는 게. 박쥐를 맞고 막 이러니까는 그 기생충 다 어쩔 거야. 그리고 그거 다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대처도 빨리 안 하고. 사실은 1월 12일 날 뭔가 터졌다 하더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터졌는데, 이걸 막기로는 지금 언제, 지금 막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만큼이 지금 많이 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단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염소 자리 자체가 흙을 상징하는 별자리에, 거기다가 뭐 폐, 대장, 호흡기 이런 거 다 관련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점성학과 사실은 별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함으로 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빨리 진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크게 또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제 판단에는. 그래갖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자, 비행기 있는 거 타지 말고, 외국 여행도 안 간다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도. 반은 취소하고 막 이렇다 하죠.
자, 사스에 비교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우선은 사스. 사스 때도 많이 죽었잖아요.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비타민C 많이 드시고 항생력을 많이 높여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숫자 3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3은 주피터를 상징하고 목성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숫자 3은 3일과 12일과 21일과 31일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3과 자, 그리고 12와 그리고 21과 30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피터는 용기, 대담함, 그리고 힘, 성실, 에너지, 지식, 연설을 상징한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뭐 상징하게 되죠. 주피터의 친구는 문하고 선하고 마스입니다. 그리고 협력적이고 적극적이고 야망적이고 규율적이고 순수하고 삶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생각은 고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3번입니다. 아주 좋게 지금 3번들을 막 묘사해놨어요. 자, 그리고 질병은 간이나 허리나 허벅지. 사실은 간하고 허리는 저희가 전부 다 안 좋은 부위입니다. 원래 집안에 간이 좀 안 좋은 그게 있고, 허리도 옛날에 진짜 아기 때는 많이 아팠어요. 어떤 처방을 받고 나서 좀 안 아픈데, 아기 낳고 나니까 안 아프고 그전에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젊을 때 더 많이 아팠어요. 이상한 허리가 삐끗하면 아픈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요새는 그런 건 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 누구 3번 계신가요? 사이킥스. 아이고 맞네. 샘 데스티니. 데스티니가 더 좋고 뭐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그 지금 혜택이 들어오는 거잖아. 샘은 사이킥. 샘은 며칠이에요? 21일. 21일이 제일 좋다 하겠나. 나왔긴데. 21일 슬픔이 때문에 아이씨 안 좋은가구나. 조졌어. 자, 그래서 자, 사이킥 3은 홀수이며 독립적이고 대담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인기있고 규율이 있으며 매우 야망적이다.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스가 되고 스스로의 일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대화의 기술에 숙달되고 자신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조언자, 스승, 연설자, 작가가 된다. 낙관적이고 창조적이며 쾌활하며 영광과 유머가 넘친다. 항상 이성에게 둘러싸여 있고 성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자, 목성이기 때문에 3번도 굉장히 성적인 번호입니다. 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성을. 자, 그리고 369. 자, 3169. 369, 369 알죠? 자, 그래서 짝들과 육체적인 관계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3번, 6번, 9번과는 육체적인 관계가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보편적인 조력자이고 모두를 돕는다. 3은 여행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이 도움이 된다. 그럼 3번들은 사실은 생각이 정리 안 되고 뭐가 안 좋을 때는 좀 여행을 가버려야 돼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여행을 좀 가려고 합니다. 자, 3일에 태어난 사람은 좀 더 노력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한대. 나야, 나. 자, 그 다음에 12일에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력적인 카리스마가 있다. 왜? 1, 2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1, 2를 다 가지고 3을 만들기 때문에 해와 달을 합쳐서 목성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자력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리고 좀 더 행운이다. 21일에 태어난 사람은 삶에 슬픔이 있다. 2의 영향력으로서 3만큼 긍정적이지 못하다. 자, 그리고 30일에 태어난 사람은 영 때문에 불안하다. 아, 불행하다. 요래 됩니다. 그래서 2라는 글자를 21일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슬프다. 요런 느낌이 자꾸 들죠. 자, 사이킥 3을 위한 예방책. 첫 번째 뭡니까? 저속한 사람을 피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스스로의 기질을 통제하고 은그릇으로 먹고 마셔야 한다. 어떻게 우리 윤재쌤 우리 살까? 세트로 주문해서 살까? 자,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은을 착용하면 좋겠죠? 그 은 착용해봤어요, 윤재쌤은?
누구 우리 라윤 쌤은 은 착용해봤어? 착용하면 반짝여요. 어떻게 돼요? 시큼해져. 안 해봤어. 똑같은 것 같아. 쌤은 어때요? 은이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은은 유달리 반짝이는 사람이 있고 은이 참에 시큼해지는 사람이 있죠. 은은 그 반응을 보이거든요. 저는 은이 이게 시큼했는데 제가 차니까 지금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은은 계속 차면 광택이 나요. 이런 것도 하나도 색깔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은이 받는가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차고만 있으면 전부 다 계속 이렇게 반짝이거든요. 이것도 시큼했거든. 그래서 쌤들한테도 물어보는 거야. 3번이기 때문에 은으로 먹고 먹으라 하니까 은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한번 봐야 돼. 교수님, 저번 시간에 배울 때 11이 좋다고 했죠. 네. 그 안에는 좋다고 했죠. 우리가 네, 합성수로는 좋다고 했는데 근데 좀 안 좋았는데 여기서는 좋다고 돼 있죠. 이걸 요 안에 내부적으로 좀 해석이 좀 틀린 것 같아. 합성수로는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은그릇을 먹고 마셔야 한다. 자,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잘 써버리죠. 자, 그리고 자, 간에 안 좋은 음식을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노를 통제해야 한다. 실패감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삶의 파트너를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은 버릴 수도 있다 이 말도 되고 있죠. 그래서 삶의 파트너를 존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배고프지 않을 때 먹는 것을 피해야 된다. 근데 두 분 다 그거는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 다 야위잖아. 우리 라윤쌤도 야위, 쌤도 야위니까. 잘 먹었어요. 많이 먹고 많이. 아니, 쌤도 뚱뚱했었어요. 항상 허기져서. 마음 그게. 라윤쌤은 먹는 걸 좋아한 적 있어? 쌤도 20대 때 좋아했어 먹는 거를. 나는 언제나 좋아하는데 먹는 거를. 식신이 발달돼가지고 좋은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배고프지 않을 때 먹는 걸 피해야 된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다음에 자만을 피해야 된다. 현재 있는 곳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여행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아니요라는 습관을 배워야 된다. 아시겠죠? 아니요, 아니요. 이거 잘 못하거든요. 난 우선 된다고 하고 보거든. 그래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습관을 배워야 된다. 자, 사이킥 3번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다음에 데스티니 3번. 자, 데스티니 3번은 사이킥 3번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요게 왜냐하면 자만감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솔직하고 비판적인 본성은 그들에게 문제를 만든다. 친구들은 그들을 배신한다. 형제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기심은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한다. 과시하는 본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한다. 자만은 삶에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낭비는 재정적인 위기를 만든다. 라윤쌤은 전혀 이걸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옛날에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행운이 있고 자 지금은 우리 라윤쌤은 35세를 넘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데스티니가 또 발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들은 행운이 있고 운은 사고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그들을 구한다. 자, 창조성, 좋은 상상력, 훌륭한 직관, 글쓰기와 말하기 모두 명료한 판단력으로 축복을 받았다. 출판 사업, 홍보, 고등교육, 연구, 여행, 관광, 수출입 사업에 가장 적합하다. 자, 그들의 주제는 철학이랑 여행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라윤쌤도 데스티니 수에 참고하세요. 너무 오만하면 안 된다. 자, 그래도 거기에 나중에는 다 궁극적으로 좋은 결론을 낸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름수 3번은 숫자로서의 긍정 그리고 유머, 인기, 도움을 가져온다. 사이킥 숫자와 조화로우면 이름 숫자인 3은 사람들과 대담하고 신뢰있고 자기규율적이며 관대하다. 데스티니와 사이킥 숫자가 조화로우면 숫자 3은 높은 지위를 가져온다. 자, 3이 억수로 좋죠? 그래서 여러분 숫자, 자, 이름 수를 전부 3으로 바꾸세요. 알았죠? 다 3으로 바꾸세요. 한 번이야? 좋다. 자, 이름 수 3이 약한 기간은 10월과 11월이 약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강한 기간은 2월 19일에서 3월 20일,
물고기 자리입니다. 이거 목성이 관할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21일과 12월 20일, 요거는 사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목성이 관할합니다. 요때 되게 되면, 굉장히 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 번호가. 자,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리고 여행하기에 좋다. 요때. 자, 요때 한번 여행 가면 좋다 합니다. 그러면 2월 19일에서 3월 20일이니까, 요때 여행을 가야 되겠네. 그죠? 같이 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좋은 날짜는 3일, 12일, 21일, 30일 어느 달이든 6, 9, 15, 18, 24, 27이 좋다. 자, 9번이 사실은 3번에게 9번이 굉장히 이로운 번호로 나옵니다. 자, 3, 6, 9가 좋은 번호고 3번과 9번이 상당히 또한 잘 어울리는 번호로 나오게 됩니다. 요 안에 나오게 되면 자, 좋은 날짜로는 어느 달이든 해골, 좋은 요일은 목요일, 월요일, 수요일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성들에게 좋은 날이 많죠. 3번들에게는 목, 월, 수가 좋고 좋은 색깔은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연보라색. 자, 그래서 그게 좋다고 하고 원석으로는 옐로 사파이어 그리고 옐로 토파즈. 그러니까 이거 호박도 내 생각이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호박도 노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노란 색깔과 관계된 어떤 원석들은 3번에게 굉장히 이롭다. 이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으로는 허약한 신경, 피부 문제, 걱정과 마음의 불안, 그 다음에 성적 충동의 증가, 그 다음에 관절염. 자, 목성이 사수 자리들이 약간 바람기의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적 충동의 증가나 관절염. 자, 단식은 언제 하면 좋냐면 목요일이 좋고 바나나를 먹지 말아야 하고 그날에 자 그다음에 보름날 단식하면 좋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실전을 해볼까 합니다. 되겠나? 자 그다음에 우정으로는 1, 3, 6, 9, 12, 15, 18, 21, 24, 27이 좋고 5와 7은 3에게 우호적이다. 우정으로는 이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로맨스는 2월 19일에서 3월 21일까지 사람의, 그럼 이거 물고기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있거나 4월 21일에서 10월 21일까지 사수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있거나 그 속에서 자, 3번, 5번, 9번인 사람. 3, 5, 9번인 사람이 뭐가 좋다? 로맨스에 좋다. 생애 대상자가 되기에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애 좋은 연도는 3, 12, 21, 30, 그러니까 3, 12, 21, 30, 33, 36, 48. 윤재쌤 48세 오죠? 네. 아직 안 지났죠? 네. 48세 좋대. 그 다음에 57세, 66세, 75세. 또한 3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해도 이롭다. 자, 그래서 그런 애가 좋다고 합니다. 저도 48세가 괜찮았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자, 그 다음에 숫자들과의 관계. 자, 3번, 1번. 자, 3은 근데 대략적으로 다 좋다고 합니다. 3이. 그러니까 3은, 자, 우리 거기에서는 어느 수가 제일, 우리 그 영혼의 카드에서는 어느 수가 제일 좋은 수입니까? 22번까지 봤을 때. 어느 수가 제일 잘 맞춰주죠? 14번. 14번이 템퍼런스가 모든 번호를 잘 맞출 수 있는 번호죠. 자, 그거와 비슷하게 3번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친구 3은 영감을 줄 수 있고 1에게 좋은 특성을 끌어내준다. 1은 3의 훌륭한 학생이다. 둘 다 아이디어를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한다. 둘 다 권위적이고 규율적이다. 1이 남성이고 3이 여성이면 이상적인 짝이 될 수 있다. 1과 3이. 자, 그 다음에 숫자 3과 2. 숫자 3과 3은 역동적인 숫자고 2는 정적이다. 3은 2를 잘 이해하고 도운다. 2의 변화에 3은 순응하여 유연하다. 3은 2의 스승이다. 3은 결혼, 우정, 사업, 글을 선택할 수 있다. 2가 3을 선택한다면 모든 프로젝트는 완성될 것이고 열망을 충족할 것이다. 3은 여왕, 2는 여왕이고 3은 수상이기 때문에 2의 어떤 모든 계획을 3이 다 실천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은 2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3과 2는 좋은 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3과 3도 좋은 짝입니다. 어떤 다른 결합과는 달리, 수삼은 이롭다. 둘은 열심히 일하고 출세하려고 한다. 출세하고 노력한다. 삼은 보편적인 조력자이고 요청할 때 모든 수를 돕는다. 삼은 우정, 결혼 또는 사업적 파트너로서 서로 이롭다. 삼과 삼은 다 좋다 이 말이죠. 자, 안 좋은 게 삼과 삽니다. 여기에서 자, 라우는 사가 되고 사는 비밀이 많은 어떤 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삼의 친구가 점성학에서 라우는 연기로 비유됩니다. 연기로 비유되기 때문에 비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연기가 피면 아내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상징합니다. 라우는 삼의 친구가 아니다. 삼은 사로 인하여 상실감을 느낀다. 사는 이롭다. 사에게는 이롭다. 삼이 사에게는 이로운데 사는 삼에게는 이롭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롭지 않고 삼은 사에게 도움이 되고 사를 이해한다. 사는 삼의 조언을 따름으로써 힘을 얻는다. 삼이 남성이고 사가 여성이면 이 관계는 해롭지 않다. 자, 왜? 여자가 아무리 비밀을 피해봐야 그 정도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해롭지 않다. 그 반대면 사가 만약에 비밀이 많고 뭔가 그렇게 되면 연애적인 특히 비밀을 애정적인 비밀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사가 그래서 사가 갑작스러운 변화와 비밀스러운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이 남성이고 4가 여성인 경우에는 괜찮다. 근데 4가 남성이고 3이 여성인 경우에는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4에게는 3이 이로운데 3에게서 4는 이롭지가 않다. 아시겠죠? 자, 그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과 5는 둘 다 역동적이다. 5는 머큐리를 지배하고 두 숫자는 길성의 지배를 받는다. 5는 왕자이고 엔터테이너이고 3은 행복한 숫자이다. 자, 그들은 좋은 동료가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5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고 3은 조금 보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5는 왕자이고 엔터테이너이고 3은 행복한 숫자이다. 그들은 좋은 동료가 된다. 그들은 자유로운 사색가이다. 5의 불안한 본성으로 3에게 이상적인 파트너나 사업적인 파트너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상적인 파트너나 결혼 파트너나 사업 파트너는 될 수 없다. 5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3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5는 상인이기 때문에 3에게 사업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다. 근데 오래가는 파트너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3이 남성, 5가 여성인 경우에는 이상적일 수 있다. 자, 그게 컨트롤 될 수 있다. 지역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될 수 있다. 근데 오랜 동안 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5가 남자이면서 3이 여자인 경우에는 조금 더 안 되죠. 안 되고 이상적인 파트너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과 6은 비너스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자, 사이킥 3은 훈육자이고 6은 위반자이다. 이들은 정반대이다. 숫자 3은 그래도 서로 이끌립니다. 왜냐하면 3이 합쳐져서 6이 되게 되죠. 끌린다. 자, 그래서 숫자 6은 느린 존재로 숫자 3에게는 이롭고 3을 이완하게 만들고 호화로움을 즐기게 한다. 우정에서 3과 6은 이롭다. 자, 6은 3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다. 3의 조언을 따르는 게 좋고 3이 남성이고 6이 여성일 경우에는 이롭다. 이쁘잖아요. 6이 이쁘니까 3의 남성을 잘 맞춰주게 되죠. 자, 그래서 좋다. 자, 반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대가 되면? 육의 남성은 바람을 필 수도 있다. 이래 되겠죠. 육의 남성은. 자, 육의 남성이 나중에 보게 되면 상당히 성적인 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면 육의 여성 말고 육의 남성. 실제로 제가 아는 남성 6번이 있거든요. 누구 지금 남편인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여자만 가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타입 있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숫자 3과 7.
자, 자, 두 숫자는, 3과 7은, 잘 어울리겠죠? 척 봐도 잘 어울립니다. 왜냐면은, 3이 어떤, 3의 어떤, 연설과 종교적인 것과 7번의 어떤 영적인 길과 만나면서 상당히 좋은 파트너가 되게 되죠. 두 숫자는 숫자 모두 독립적인 사색과 3은 7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숫자 7은 친절하고 과학적인 견해가 있다. 3과 7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둘 다 직관적인 재능이 있고 개혁에 관심이 많으며 작가이다. 친구와 사업적인 파트너로서 그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당히 좋습니다. 우정, 결혼, 사업 모두 긍정. 3번, 7번. 자, 그 다음에 3번, 8번은 서로 유익하지 않은 관계. 자, 3번, 4번이 안 좋고 3번, 5번도 조금 썩 좋은 건 아니고 나중에 그 다음에 3번, 8번이 안 좋죠. 자, 유익하지 않은 관계이다. 숫자 8은 투자형의 숫자이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3은 8을 도울 수 없다. 8이 노력형이라 할지라도 결혼생활을 즐겁게 즐기지 못한다. 3은 8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8은 3에게 유익함을 제공할 수는 있는데 언제 제공합니까? 8은 3에게 유익함을 늦게 계속 못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3은 왜냐하면 때때로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8은 기꺼이 견디죠. 늦게 제공해도. 그러니까 제공하는 것을 견디게 되는데 3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뭔가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3은 8을 도울 수 없고 거기에 즐겁지 못하다. 근데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숫자 3과 9, 8이 너무 나중에 보면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4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금 뒤에 4가 나오고 있어서. 3과 9, 3과 9는 우호적인 숫자이다. 숫자 3은 9에게 행운을 주고 9는 3에게 이롭다. 9는 특별한 조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일한다. 3은 9를 우정, 결혼, 사업, 파트너로서 9를 선택할 수 있다. 숫자 9는 3에게 조언에 도움이 된다. 9는 3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직한다. 9는 3의 성장과 성공을 촉진시킨다. 자, 9번을 만나야 되는데, 그죠? 저는 9번이, 남편도 9번이고, 대표님도 9번입니다. 우리 남편도 9번이야, 실제로. 근데 나를 조집니다, 집에서. 대표님, 일단은 케어를 해주시잖아요. 대표님도 케어를 해주시고, 우리 집에, 대표님은 9번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27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9번이야. 괴롭습니다. 너무 조직을 만들어주니까 괴로워요. 자, 그 다음에, 라우입니다, 라우. 자, 라우의 숫자가 4가 되죠. 자, 그래서 4는 4와 13과 22와 31이, 31이 라우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4일, 13일, 22일, 31일에 태어난 사람이, 라우가 되죠. 자, 그리고, 자. 사이킥 숫자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인간의 정서에 큰 영향력을 준다. 라우는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힘. 자, 그리고 그 안에 쾌락주의가 들어있습니다. 라우는. 케투는 영적인 별이라면, 라우는 쾌락적인 어떤 그게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항상 불만족. 그리고 혁명과 음모가 그리고 스파이 탐정이다 이런 나오죠. 자, 그리고 라우의 우호적인 측면은 그림 그리기, 글쓰기, 편집의 재능이 있고 지적이고 대범하고 비밀스럽다. 자, 그리고 주인공을 외국으로 여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라우의 별이다. 자, 라우는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라우는 주인공을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수동적이고, 둔하고, 공격적으로 만들고, 감금의 고통과 그들을 지하로 숨어들게 만든다. 그것은 어려움, 반대, 굴욕을 가져오고, 고통을 주는데, 이는 간단히 치료할 수 없고, 또한 주인공에게 자살을 만드는 경향성을 가질 수 있다. 항상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그러니까 2번은 어떤 사이킥 숫자들이나 보게 되면 불안함이죠. 거기에서 4번은 행동적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4번들이 그런 경향성을 하게 되죠.
혜미쌤도 이상한 짓 했다고 했죠, 옛날에. 한번 끄었다고 이제 이렇게 혜미쌤도. 자, 라우에게 황도대에서 우호적인 사인은 제모나이, 버고, 세저테리어스, 파이시스이다. 적의 사인은 캔서와 리오이다. 라우는 연기에 비교되며 연기 그 자체가 명확한 본성이나 모양이 없고 다른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든다. 혜미쌤, 그 데스티니가 라우 아니에요? 데스티니가 사죠? 다? 아이고, 지랄한다. 아이고. 빨리 그 이름수를 좀 맞추세요. 좋은 걸 이름수로 맞춰. 안 되겠다고. 자, 그 자체가 명확한 본성이나 모양이 없고, 라오는 연기에 비교되며, 연기 그 자체의 명확한 본성이나 모양이 없고, 8번하고 잘 어울린대요. 다른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든다.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쉽게 짜증내고, 외설적인 어용을 사용하고, 신경 통제를 상실하고 파괴적이다. 소수를 위해서 대항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자, 불쌍한 사람들을 또 사람들에 서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또 라우의 별입니다. 자, 사이킥 4번, 31번이 가장 행운이라고 나오죠. 자, 의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사는 완고하고 고집세게 만든다. 짜증 없이 그뜬히 갑작스러운 변화, 불안정,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체념합니다. 체념. 고통을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들은 반대에 과감히 직면한다. 그리고 야당을 지지한다. 그리고 생애 내내 비판에 직면한다. 모든 종류의 개혁에 관심이 있고 그게 환경도 되고 사회도 되고 공동사회도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입안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의지가 굳고 반대와 도전에 직면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리고 그들의 생애 내내 반대와 비난에 직면해야 된다. 그들은 예술에 대한 훌륭한 비평가이다. 우정은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친구가 적을지라도 평생 간다. 그들은 자신의 비밀을 가까운 사람에게도 노출하지 않는다. 매우 관능적이고 성적 충동이 있다. 많은 연애를 한다. 자, 489는 불편하고 1356이 적합하고 동정적이고 조화롭다.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이킥수 4는 후반부에서 보상과 안정을 얻는다. 아시겠죠? 우리 혜미쌤은 좋을 날만 남았어. 자,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원래는 22번과 사이킥수에서 22번하고 그 다음에 13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는 우리 그거가 합성수가 참고하세요. 그게 합성수 13번과 22번은 따로 설명을 해 놨어요. 이 안에서도 그거를 합성수에 합쳐서 해 놨으니까 쌤이 13번과 22번은 합성수에서 조금 참고하시면 되고 13번과 22번들은 특히 뭡니까? 영적인 기능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일에 종사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번호는 자, 사이킥 숫자 4를 위한 예방책. 냉정을 유지해야 된다. 자, 은잔에 물을 마셔야 돼요. 혜미쌤, 나하고 사야 되겠어요. 은접시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자. 그 다음에 이기심을 줄이자. 자, 불필요한 금전 소비를 줄이자. 다른 사람의 감사하는 법을 배우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말을 덜해야 되고, 자, 듣기 좋은 톤으로 말해야 된다. 또 중요한 거, 외로운 고립을 피해야 된다. 혼자 있기를 피해야 됩니다. 4번들은. 그 다음에 명상을 해야 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목적 없이 어디 가는 걸 피해야 된다. 미친년 맹키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목적 없이 여행 가는 것을 피해야 된다. 자, 사이킥 수가 4이고 데스티니가 9이면 기계로 작업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화성이고 거기에 사이킥 숫자가 4가 되면 이거는 기계 작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번의 수는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와있죠. 데스티니 사는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걱정입니다. 4번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 그, 오기쌤이 데스티니 4 아닌가? 흘려버리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세세하게 보고 있잖아. 자,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고 그들의 삶의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부순다. 삶이 지치고 넌들이 나게 만든다. 삶의 안락함과 사치스러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뭔가를 잃고 있다고 느낀다.
항상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일의 만족감을 못 느끼고 항상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 왜? 아니 우리 행성은 이렇게 도는데 라오하고 케투는 사실 역행합니다. 원래 다른 거는 별자리를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걔들은 일로 갑니다. 옮겨가기를. 그래서 역행을 하거든요. 다른 거는 양자리에서 황소자리, 황소자리에서 양둥이자리 이렇게 넘어가면 이 라우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에서 이 물병자리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역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자꾸만 늦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체와 지연의 어떤 현상이 오르게 되는 게 4번의 어떤 현상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라우는 역행하기에 항상 일이 지연되고 좋은 행운도 지연된다. 그들의 가정생활은 좋지 않다. 그들이 이기적이고 의심하고 비밀스러운 본성은 그것을 파괴한다. 이게 남자들에게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낭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수사는 신뢰할 수 있고 넓은 친구의 그룹을 만들지 못한다. 사이킥 숫자와 조화로운 수로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름 수사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근데 이게 데스니하고, 요, 사이킥 수는 바꿀 수 없잖아요. 파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수를 조금 좋은 걸로, 자,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이 10월과 11월과 12월에 그 슬픔이 전가된다. 그리고 방해에 직면하게 된다. 다들 이상 이 달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번호로 해서 봤을 때. 자, 강한 기간은 3월 21일에서 4월 21일까지 양자리 기간에 좋고, 자, 그 다음에 또, 7월 10일에서 8월 10일까지면 이게 사자자리죠. 또 그 기간에도 좋다고 하네요. 불이 들어올 때는 좋은가 봐요. 그게 날려지니까. 자 그리고 새로운 일 시작하기, 새로운 계획 집행하기, 미정인 일 끝내기,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기 이때 좋다고 합니다. 자 좋은 날짜는 4, 3, 22, 31일이 좋고 월요일이 좋고 그러니까는 오기쌤은 그냥 이번에 이거니까 그러니까 오기쌤 자체가 달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뭐 예를 들면 자, 또 2번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이 되고, 그 다음에 1, 3, 5, 12, 14, 19, 20일이면 좋다. 그러니까 3으로 되는 어떤 게 좋죠, 또. 3번을 가까이 하면 4번들은 좋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좋은 요일은 토, 일, 월이 좋다고 합니다. 자, 토성, 그리고 일의 태양, 그리고 월요일, 그리고 4에게 좋은 날이다.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좋은 색깔은 파란색, 회색, 카키색, 반짝반짝 좋아하잖아. 여기쌤은. 반짝반짝이를 두면 좋다. 화려한 거, 좋아하시잖아. 두면 좋다. 단식은 월요일. 근데 이 왜 그게 안 나오지? 보석이 안 나오지. 이 보석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식은 월요일이 좋고, 로맨스는 1, 3, 5, 6, 7이 좋다. 1이 최고 좋고, 6이 그 다음에 좋다. 자, 그 다음에 생애 좋은 연도는 억수로 많습니다. 다행이에요. 이게 많으니까. 자, 4, 13, 22, 31, 40, 48, 50, 67, 그 다음에 76, 그 다음 85, 8, 17, 좀 뒤에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참고해서 보시기 전에 좋은 연도가 유달리 많아요. 라오는 교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들의 관계에서 숫자 4와 1은, 4와 1은 적이다. 그래도 좋다고 합니다. 반대의 극성이기 때문에 1은 4에게 매우 좋다. 밝게 만들어줍니다. 1들이 4를 굉장히 밝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매우 좋다. 숫자 1은 아는 사람과 넓은 친구 그룹과 함께하고 행운인 반면 4는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그들의 우정은 유익하다. 1과 4는 좋은 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4의 우유부단함을 1이 도와준다. 4의 파트너로서 1은 4에게 이롭다. 4는 모든 생활에서 1을 선택하라. 1번지, 1일, 뭐 이런 거 있죠. 다 4는 선택해서 1을 갖추면 좋다. 그래서 4는 처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는 자가 좋은 번호가 아니잖아. 지금 4는 뭔가 불안한 번호로 상징하기 때문에 4들은 처방대로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을 많이 하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숫자 4는 2의 길에 방해를 만들고 장애와 어려움을 준다. 2는 변덕스럽고 정서적이어서 4는 관대하지 않다. 둘은 계속 변하는 숫자다. 4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2에게 심리적인 문제를 만든다. 2는 4에게 해롭지 않다. 이는 사에게 해롭지 않으나
사는 이는 사에게 해롭지 않아. 이는 사가 해로운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사는 친구로서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는 이를 가까이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4와 3. 자, 4는 3에게 적이다. 3은 4에게 중립적이다. 3은 4에게 훌륭한 좋은 자이다. 이 조언을 따르면 4는 강함을 얻는다. 그래서 4는 3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정은 4를 성장하도록 돕는다. 숫자 4의 여성은 결혼을 위해서 숫자 3의 여성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대는 안 된다. 3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친구의 범위를 넓게 하기 때문에 3은 4의 우울과 고립에서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3이 4에서 우울과 그 4의 우울함과 고립을 구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과 4는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3이 많은 도움을 주는 거지. 와, 한숨을 쉬어. 아니, 제가 3이요. 4예요. 우울과 고립에서 구해줄 수 있다. 우짤기고 할 수 없지. 자, 숫자 4, 4. 자, 그들의 관계는 유익하지 않다. 둘은 의심하는 본성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가 많아. 자, 사사끼리 어울리지 마세요. 원래 수비학에서도 타로카드에서 사사가 안 맞댔죠? 사사가 안 맞댔죠. 원래 황제는 황제끼리 어울릴 수,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다. 그래서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 4와 5. 4와 5는 유익하지 않다. 숫자 5는 불안정하고 매우 의존적으로 만든다. 5는 어린애 같고 5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 5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 4445는 안 된다. 4445는 안 됩니다. 이 4와 6이 되게 좀 재밌는 관계입니다. 이 불륜 관계. 4와 6이 되게 재밌는 관계다. 읽어보면. 자, 4와 6은 조화롭다. 4는 6에게 쉽게 끌린다.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6은 4에게 불만족을 느낀다. 자, 6은 4처럼 빠를 수 없다. 4는 연기처럼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굉장히 빠른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6은 천천히 관능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서로 만족스러울 수 없다. 자, 그리고 6은 4한테 휘둘리면 실수합니다. 6은 원래 천천히 하게 꼼꼼하게 뭔가 처리해야 되는데 4가 자꾸만 뭘 하라 하면 실수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빠를 수 없다. 이 결합은 함께 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결합은 서로 끌린다. 숫자 6은 몰입을 하지 못하고 혼외의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4가 6을 다루기 힘든다. 숫자 4의 남성을 여성을 선택하기 몇 년은 숫자 4의 남성을 숫자 6의 여성을 선택하게 되면 멋진 몇 년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헤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끌린다 이 말이죠. 끌린다. 서로 애인 관계로 상당히 좋다 이 말입니다. 애인 사랑하는 사람. 그래요. 근데 잘 맞아. 잘 맞아. 끌린다 하잖아. 근데 부부끼리 살면 안 돼요. 끌린다 하죠. 그 다음에 숫자 4와 7. 180도 떨어져서 완전히 다른 지각을 가지고 있다. 숫자 4는 공격적이고 숫자 7은 수동적이다. 숫자 7은 4에게 좋은 친구이다. 사업적인 파트너이며 평생 반려자이다. 숫자 4가 여성. 숫자 4가 남성이 좀 더 긍정적이다. 사업 파트너도 7이 투자하고 4가 실질적으로 추행한다면 잘 운영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좋다. 4와 7이 잘 어울리죠. 자, 숫자 8은 조용하고 평온하며 숫자 4에게 평화를 제공한다. 숫자 8은 우정과 사업 파트너로서 4에게 좋다. 8이 남성이고 4가 여성이면 더욱 좋다. 그 다음에 8은 강력한 숫자이고 그 주인공은 생애 후반부에서 물질적인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다. 4 또한 후반부에 성공적이다. 초기에는 두 숫자는 반대와 어려움과 직면을 겪게 된다. 뭐가 됩니까? 자꾸 뭔가 딜레이 되겠죠? 딜레이 돼. 두 개 다 뭡니까? 지연을 만드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자, 4는 우정의 생애 반려자로서 사업으로서 8을 선택하되 중요한 일과 약속 날짜로는 8을 피해야 된다. 이게 자꾸만 딜레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8일이 원래 생애 파트너나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8일 날 약속 정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뭔가 서명하는 거 내지는 중요한 일 선택할 때는 8일을 피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4번들은. 자, 그다음에 한번 딜레이 돼도 된다 생각하면 8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딜레이가 자꾸 된다 이 말이죠. 지연 현상을 가져온다. 자꾸 4가 8을 쓰게 되면 지연 현상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숫자 4와 9는 숫자 9는 마스의 지배를 받는다. 마스의 숫자는 적이다. 숫자 9는 4의 비판에 영향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 9는 강한 숫자입니다. 4가 공격한다고 해서 9는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 4는 9가 좀 더 행동하도록 돕는다. 9가 창조적인 영역이 되도록 개발을 돕는다. 9는 4에게 강한 의지력을 개발하도록 의심과 혼란을 제거하도록 돕는다. 우정과 파트너로서 이롭다. 9가 여성이고 4가 남성이라면 결혼을 피하는 것이 좋고 숫자 4가 여성이고 9가 남성이라면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4와 9도 굉장히 굉장히 이로운 관계죠. 그래서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4까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근데 이거 나중에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한 글자로 다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하시고 자, 쭉 읽어보면서 계속 정리하시고 거기다가 몇 번이 좋다, 몇 번이 나쁘다 이걸 좀 정리하게 되면 훨씬 더 아마 간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번까지 너무 안 좋은 거 나왔다도 좌절하지 마세요. 예.